47kg대 유지가 될지. 굿.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47kg대를 유지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요. 이제 거의 47kg를 넘을락 말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47.8kg니까 괜찮쥬. 아침에 공복에 유산균 하나 먹고요. 그리고 푸푸 엔자임, 그리고 꿀, 마누카 꿀 이렇게 세 가지 먹고 있습니다. 마론, 우유 먹어. 지금 베이글과 함께 먹을 커피를 내릴 건데요. 오늘은 드립으로 해서 요거는 수수 커피에서 제가 직접 마셔보고 너무 맛있길래 사온 원두거든요. 노네임 블렌드라는. 근데 이거 이틀밖에 안 돼서 지금 향도 너무너무 좋고 아주 원두가 싱싱 그 자체입니다. 원두가 싱싱하다는 게 말이 되나? 아무튼. 근데 여러분 제가 요 네스프레소 엄청 잘 썼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한 1년 반 정도 쓰고 나니까 제가 항상 타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용 그 보라색 캡슐이 너무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당분간은 안 쓰려고 코드도 다 빼두고 캡슐도 없고 청소 싹 해서 그냥 빼두고 있고요. 이렇게 입맛에 맞는 원두를 좀 찾아서 내려먹는 게 요즘에는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웨이트 끝. 아이스를 마실 거기 때문에 한번 적시고 살짝 기다렸다가 이건 무화과 베이글이에요. 여기 이거 쪽팥 크림치즈. 제가 다이어트를 막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사실 거의 이런 거안 먹고 그냥 사과나 계란, 양배추 요 정도만 먹고 살았는데 또 이게 땡기는 날이 있어. 이렇게 덮어주면 쪽파 베이글. 잘 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졸졸 따라다녀? 누나를? 저 이제 너무 더워서 제가 선풍기 켰잖아요. 짠짠짠. 이거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저 지금 이제 곧 나가야 돼서 이렇게 화장을 다 해둔 상태고요. 이번에 분리해서 이 프렌치 가든 새 컬렉션이 나왔는데 진짜 패키지 완전 그냥 100% 제 취향. 컬러도 너무 예쁘고 워낙에 이 분리 버튼은 예뻤는데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브색으로 하니까. 제가 이번에 스코 언니 라이브 때 구매를 한 향수거든요. 이거는 콩콩브루라고 약간 오이 헤이터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 향인데 완전 그 청량하고 시원한 오이향 그리고 약간 풋내나는 메론향 이런 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에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극호. 이런 콩콩브루의 향은 정말 다른 브랜드, 그 어떤 니치 향수 브랜드에서도 맡아본 적이 없는 진짜 희소성이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갈 건데요. 뒤에 배경 좀 무시해 주실래요? 지금 제 옷들로 아주 드레스룸이 꽉 차가지고 난리가 나 있지만, 어쨌든 이 위에 티셔츠는 러브이즈 트루라는 브랜드의 티셔츠고 살짝 핏대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화이트 진 매치했고요. 이거는 유어 네임 히어 브랜드 거고 이렇게 드메리얼 백팩 메고 갈 거예요.
역시 너무 많아. 추네. 너 원래 안 들고 다녀. 우리 공주 안 하네. 오자마자 오빠 한 번에 왔어. 조금만 달궈진다고. 네. 감사합니다. 와. 꾸미는 조금 끓으면 뒤집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짠. 그럼 내 비번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 맛있겠다. 잘 나와. 이거 봐. 애플은 몬스터가 살아가지고요. 수박 반통을 혼자 거의 다 먹고 지금 새로 또 이만큼 퍼왔어요. 그리고 지금 차정숙 보는 중입니다. 막화요, 막화. 이거 먹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 뭐하니 너도 내 키스 키스 원하니. 뭐라고? 뭐 이거 뭐야? 우들 한우 등 안심. 이건 등심. 등심. 근데 마블링이 완전 좋은데? 맛있겠다. 후추. 오일. 냄새 너무 좋은데? 네,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발사믹 소스 완전 맛있어요. 약간 찐득한 이런 발사믹 소스. 이게 진짜 떨어봐야 된다. 귀엽다. 응. 잘했지? 고! 렛츠고. 렛츠고. 오늘 페어링 할 술은 요거 잭 다니엘의 애플 맛. 요즘 아주 핫한 요 하누씨 애플. 오! 그 골든 메달 애플 주스 그거. 야. 섞인 맛이다. 이게 몇 도인데? 이거? 이게 35도. 오, 그렇게 막 40 넘는 건 아니네. 짠! 잘 먹겠습니다. 우후. 맛있다. 맛있다. 조금 달아. 너무 달아. 너무너무 맛있다. 선모님. 지금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얼굴이 또 망나니만큼 부었고요. 빠르게 스킨케어를 하고 하루를 열심히 또 시작해보자고. 마론 일어나. 너 밥 먹어야 돼. 몇 시간을 자는 거야? 이불 입고야. 마론이가 공복토를 많이 해요. 아직 좀 애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막 장이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유산균을 밥에다가 섞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스푼 밥에다가 뿌리고
마론. 엄마. 이것도 빨리 안 먹으면 누나가 치워버릴 거야. 얼른 먹어. 아침은 또 그린 요거트입니다. 거의 몽또요 수준이야. 블루베리랑 같이 해서 알룰로스 요거 뿌리고요. 여기에 아몬드까지. 아침에 이렇게 계란 두 개 정도는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먹거나 그럼 여기다가 케첩 살짝 아몬드 브리지까지 해서 이렇게 먹어야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뭐? 오늘 기지전에서는 두 팀이 탈락합니다. 어제부터 이걸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꾹 참다가 지금 차 타고 가면서 차에서 하나 간식으로 먹으려고. 이거 기타가 안 돼? 날씨가 엄청 꾸리꾸리 흐릿흐릿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인데 맛있어. 저는 지금 스코어 언니 사무실을 가는 중입니다. 기다려. 문이 진짜 예쁘다. 사무실이 너무 예뻐. 비누, 비누 아니야. 진짜 가루색이야. 근데 나는 이거 멀미향이야. 아, 그럴 수 있어. 어, 나한테 이건 좀 뻗세. 나는 블랑시보다 그게 멀미 훨씬 덜난. 블랑시도 난 안 돼. 나 블랑시 안 돼. 이것도 안 돼. 아, 그래? 아, 루퍼피에? 난 이거는. 어, 나한테도 너무 강해. 이 셀린느 퍼레이드? 이거는 나한테 약간 미국 아베크롬비 향이다. 아, 뭔 말인지 알아?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뭔 말인? 나 완전 거기서 맡아본 향인데? 됐어. 어? 크레송? 크레송 나 좋아해. 크레송 좋아. 아, 나 취향이 맞아. 난 달달한 거 싫어하고 흑향 좋아하고 패출리 좋아해. 아, 일찍 같이 태어났으니까 벌써부터 같이 가야 돼.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진짜 빼드. 응. 말하는 거 무슨 자세야? 네? 부정교 없이. 오. 콜라겐. 이번에는 책을 이렇게 두 권을 사봤고요. 이거는 원싱이라는 워낙 유명한 자기개발서고 요거는 더 홈이라는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싶나요? 멋진 집은 모두 주인을 닮았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취향이 담긴 그런 곳에서 사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말해주는 책이에요. 네,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칠하게 읽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잘 주무셨나요? 아, 귀여워.
저는 세탁세제 요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프로시 알로에베라 요거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 앉은 요거 다우니 스페인 가든 러브 요 향 진짜 좋아요. 이거 토마토 하나랑 요거는 모짜렐라 치즈인데요. 이 브랜드는 저도 처음 먹어봐서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발사믹 크림인데요. 조금 더 달달하고 좀 쫀득한 느낌이 있어서 샐러드 뿌려 먹기에 아주 맛있습니다. 네, 후추 살짝. 잘 먹겠습니다. 너 줄 건 없어, 와롱아. 아까 마루언니 밥 줬지 않아? 응? 가서 밥 좀 드세요. 내 거 노리지 말고.